왔어? 아, 왔어요? 아, 어제 봤지?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이현이라고 합니다. 반가워요. 겸사겸사 밥이나 함께 먹자고 불렀어요. 자, 들어가요. 자, 잠시만. 주의사항 알죠?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건 작은 제 성의입니다. 채소, 홍삼, 도라지 전과, 한방 화장품. 내 재력을 과시하란 말이군. 초대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, 그리고 제 작은 성의입니다. 어, 라이터. 담배 안 피우는데. 평소에 저도 애용하는 모델입니다. 편히 쓰십시오. 그 사람이 좀 호탕해. 어, 가자. 아, 들어오시죠. 들어가. 예, 아주 오랜만에 우리 지아랑 음식 만들어봤는데 어떻게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.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입맛에 안 맞습니다. 불고기가 간이 좀 세네요. 맛있어, 맛있어. 다 맛있어. 아, 아주 참 솔직한 친구네. 어른들 묻는 말엔 구구절절하지 말고 무조건 솔직 담백하게. 솔직하게. 나이는 몇이에요? 아유, 들으면 놀라실 텐데. 몇 살이길래? 제가 이래 보여도 뭐 두 분보다는 훨씬 더. 아, 그 한국 나이로 36이야. 외국 생활 같은 걸 오래 했어. 그치? 뭐 유학했어요? 이희랑 나도 유학 시절에 만났는데. 어떻게? 대학은 외국에서 나왔어요? 대학 안 나왔는데요. 아니 뭐 대학을 꼭 나와야 되는 건 아니지. 고등학교도 안 나왔습니다. 뭐 학력 자체가 없죠. 그럼 직장은? 딱히 없습니다. 아, 이거 아주 리버벌한 친구네. 그래도 뭐 돈은 많은데? 아까 차 선물도 그렇고.